곽소장입니다. 내부에 저 유공간은 왜 깔았을까요? 저 6인치 블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외벽 하부에 단열재는 왜 붙였을까요? 사실 이세 가지는 곽소장만이 하는 곽소장만의 고집입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보다도 바닥 습기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 잘 모르죠. 바닥 난방은 잘 아실 텐데 혹시 바닥 통풍은 들어보셨나요? 내부에 사용할 석분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충분히 건조된 석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표면만 바짝 말라 보이지 내부는 습기를 많이 품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5도는 앞사발이 한 대는 보통 18루베 40만 원 내외 하는데 30평이라면 180mm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석분은 대부분 야외에 야적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할 석분이라면 비온 다음날 반입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당연히 건조되지 않은 석분을 내부에 사용할 때는 말려서 내부로 들여야 하지만은 우리 현장에 들어온 석분은 다행히 많이 건조되어 있네요. 어쨌든 석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매트 기초 상부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석분 덮어버리면 안 보인다고 대충 할 수는 없죠. 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석분을 내부에 채우는 일은 그야말로 완전 노가다입니다. 석분에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하판으로 길을 만들어 가면서 채워 넣었습니다. 25도는 앞사발이 한 대, 18루베를 반입하고 평탄하는데 직영 2명에서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부에 들여서 깔아놓은 석분도 언뜻 보면은 바짝 말라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뒤집어 봐도 저렇게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용 액셀 밑에 비닐을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석분에 하부에도 비닐이 있고 상부에도 비닐이 있으면 저 석분 속의 습기는 어디로 갈까요? 기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비닐을 깔고 액셀을 핀으로 고정하시면 최악이 됩니다. 방통 속의 물을 물로 보면 조금일지는 몰라도 그핀 구멍으로 스며든 습기로 보면 엄청납니다. 방통 타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가 단독주택에 적용하는 단열재의 두께와 다르듯이 전원주택에 적용하는 방통은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통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중요하지만은 전원주택은 층간소음은 어쩌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바닥 슬라브가 기초를 통해서 지방과 맞닿아 있는 전원주택은 오히려 제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더구나 기포든 석분이든 콘크리트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엄청 빨리 흡수를 하죠. 그 내부의 습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벽체를 타고 올라오면서 벽체 벽지 하부에 엄청난 곰팡이가 설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유공간을 매립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빠뜨리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찝찝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50mm 유공간을 1 내지 1.5m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6인치 블럭을 유공간에 붙여서 유공간이 밀리지 않도록 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6인치 블럭은 상부의 단열재를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석분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으면 방통이 갈라지면서 심하면 갈라진 부분이 청이질 수도 있고 마루나 장판 또는 타일 같은 바닥 마감재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럭은 상부의 하중을 부담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200mm 정도 바닥을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한 자재입니다. 만약에 400mm를 높여야 한다면 블럭을 세우면 됩니다. 물론 높여야 할 두께가 얇으면 기포를 타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닥에 선풍기를 밤낮으로 틀어서 석분 자체의 제습을 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주택에 있어서 밀폐에 의한 단열 성능의 향상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통풍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닥 단열 하부에 위치한 저 유공간은 한옥 대층마루에 있는 통풍구의 역할을 합니다. 통풍용 유공간은 바닥 단열재 하부에 있기 때문에 저 유공간을 통한 열 손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습기가 많은 여름도 난방을 하는 겨울철 바닥에 생기는 결로도 제습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건조되고 나서 바닥을 날아시하고 단열재를 깔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습기나 앞으로 생기는 습기는 저 유공간이 통풍이 되면서 배출이 되겠지요. 바닥 단열재 역시 같은 두께라도 저는 이중으로 깔아주는데 스티로폼이 물을 먹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물을 잘 흡수하지 않을 뿐더러 스티로폼이 물을 흡수하기 전에 하부 쪽으로는 기초 콘크리트가 상부 쪽으로는 방통이 대부분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비닐이 있으면은 스티로폼 상부에 고인 물이든 습기든 결국은 스티로폼이 흡수를 끄고 서서히 벽을 타고 올라가겠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 하부의 기초 단열재도 주택 2층 정도의 진해력은 충분히 견딘다. 핀 구멍을 통해 비닐 속으로 스며든 물기는 너무 소량이라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가정들을 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정도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방통을 탓을 하고 방통 속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크랙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비닐을 덮죠. 하지만은 사진처럼 저렇게 습기가 엄청나게 비닐 속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닐 속에 저 습기는 보양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방통 하부 비닐 밑에 갇혀 있다면은 천하에 쓸데없는 존재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습기가 이렇게까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벽체보다 더 심각한 자재는 습고입니다. 습고를 많이 사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습기는 늘 저의 적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보양으로 생기는 방통의 미세한 크랙과 방통 속에 남아있는 습비로 생기는 벽체 하부의 곰팡이, 사는데 어느 쪽이 더 불편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습기죠. 습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습분층은 추결층이 아닌 재습층이 되는 셈입니다. 저 측면의 단열재는 조인트 휠러, 측면 충격 차단용 재료 분리제도 되지만은 기초 외부 쪽 측면 단열재를 내부로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외단열만 하면은 바닥의 열기가 일단은 외벽 콘크리트로 일부 뺏기겠죠. 외단열층이 막아서겠지만은 그러면 결국 기초 매트 쪽으로 유출이 될 겁니다. 물론 기초 하부 외단열재 차단이 되겠지만은 외벽도 매트도 추결층이라 하기에는 혹시 너무 많은 쓸데없는 열 손실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외단열, 내단열을 겸해서 합니다. 이번 김천 현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외단열뿐만 아니라 내단열을 기본으로 한 청별단열, 실별단열까지 동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영상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